안녕하세요.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요즘 밤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참 우둔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두 아이에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거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항상 듭니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누구나 다, 가장이라면 다 가질 고민들인 거죠. 가끔씩 새벽에 깨면 이제 잠 이루기가 어렵죠. 왜냐?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계속 듭니다. 뭐, 외벌이다 보니까 내가 아니고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 좀 외롭기도 한 마음이 솔직히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감사하고요. 보통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 산다라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 뭐, 그리고, 뭐, 더 많은 것들, 더 기대, 더 많은 바램, 요구,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다. 어려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국민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개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속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탱해왔던 버팀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꽤나 힘겹고 어려운 이제 경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많은 이들이 야반도주하고 몰락하고 무너지고 친족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살육전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 보통의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사치 부리고 니네들이 흥청망청거려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아마 혼내려고 하고 더 죄의식을 짊어지려고 할 겁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도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흥청망청거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외국 담배 피고 다녀가지고 니네들이 한국 경제를 망친 죄인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요, 저거들이 거지랄 내가서 다 망쳐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서민들을 더 이제 비정규직 만들고 계약직 만들고 더 하층민들로 전락시키고 더 노력을 강요했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네가 더 성실히 더 땀을 흘리고 네가 영혼을 갈아넣고 네 몸을 더 써라. 그러면 네가 좀 삶이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자기네들은 땡가 땡가 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면이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100명 중에 44명이 65세 이상이 되면 극빈곤층이 된다라는 건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2030들이 출산율이 0.7명이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높이고 결혼하게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고 되려 겉으로 자기네들 배만 부릴 수작만 하는 게 지금의 정부이고 지금의 기득권들입니다. 그들을 혼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빚져가지고 빚 갚느라고 허덕이느라고 정부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죠. 그런 이들이 태반입니다. 대한민국에 600만 명이 금융노예라는데, 빚쟁이라는데,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평온하겠습니까? 600만 명 이러면은 되게 뭐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5,500만 명 중에 600만 명, 뭐 3,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2, 3명이 그런 처지에 몰렸다라고 보면 맞죠. 꽤 많은 사람들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일 거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아야죠. 지금은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밀려나지 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강등당하든 어제까지 하고 있던 일을
오늘 전혀 새로운 일을 시키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든 뭐 월급 받는 처지에서 일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선택하겠냐.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직책, 뭐 관리자, 뭐 캐리어, 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월급을 주고 그래도 버틸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감지덕지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밖에 나오십시오. 70대 노인이 20대 아주 새파란 젊은이에게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70대 노인이 몸에 감을 느낀다? 아유, 느끼면 안 되죠.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일 시켜준다, 월급 준다라고 하면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월급 주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90도가 아니라 180도 숙여도 시원찮은 판입니다. 월급을 준다는데. 특히나 대한민국은 나이 든 노인에게, 남성 노인에게, 돈 없는 노인에게, 노동력을,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노인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비치지 않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길이 뭐다? 첫 번째, 직장을 지키는 거다. 두 번째, 비치지 않는 거다. 세 번째, 건강한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좀 절약하고 아끼고 살아서 좀 여윳돈을 가지고 뭐 장기 이제 고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고배당 우량주나 아니면은 월세가 나오는 뭐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매달 꾸준히 계속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알짜 이제 자산들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다? 직장을 지켜야 된다. 내가 안정적으로 계속 생활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내팽개치고 뭐 투기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사상 누각이다.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 수고스러운 일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맡아서 하고 내가 내 역할을 하나씩 둘씩 해내면 뭐다? 내 자리가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준 자리 말고요. 남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말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힘으로 일궈낸 자리를 내가 가져야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수월하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차근차근 지내가야 되겠습니다. 잘 지내보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에게는 새롭고 힘들고 어렵고 도전입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잘 챙겨나가고 헤쳐나가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경제 위기도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